자, 여러분,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바로 이제 어저께, 이제 2월 24일날 이제 서울시 기술직.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서울시 기술직 항상 2월 말에 따로 봅니다. 뭐, 그런 해도 있고, 안 그런 해도 있고. 이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출제를 한것 같은데, 이제 요즘 서울시도 이제 많이 평이하고 깔끔하게 냅니다. 뭐, 워낙 이제 적게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 기출문제로서는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난이도 평가를 하면 이제 대체로 평이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이하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쉽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대체로 평이합니다. 작년 국가직 지방직하고 비슷하거나 작년 국가직 지방직보다 조금 체감적으로 조금 더 깔끔하다, 조금 더 평이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논란이 되는 문제나 뭐 좀 까탈스러운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근현대사 비중은 8문제, 40%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가직 지방직도 대체로 요즘에 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게 국가직 지방직은 요즘에 이제 순서나일 문제는 누구나가 다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직 지방직은 요즘에 이제 순서나일 문제를 한 문제로 줄이고, 그 다음 대신에 이제 가와 나 사이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요. 그런데 이 서울시는 원래 그래요. 서울시는 원래 법원직이나 서울시는 순서나일 문제를 두 문제나 세 문제 꼭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서울시 기술직은 순서나일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순서나일 문제가 이제 거란과의 전쟁 다룬 3번, 그다음에 삼국의 발전을 다룬 6번, 그다음에 저 뒤에 이제 현대사 가면 또 어디죠? 그렇죠. 그 4.19 혁명과 장면정부 할 때 그때 또 순서나일 문제가 있습니다. 순서나일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내공이 좀 약하신 분들은 순서나일 문제를 좀 부담스러워하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대단원별로 한번 살펴보면 그 선사 제1단원 있죠. 고조선과 초기국가.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국가직 지방직은 한 문제를 내는데 이번에 그 서울시 기술직은 여기서 이제 두 문제를 냈어요. 한 문제는 이제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다룬 문제가 1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문제는 그 초기 국가 중에서 이제 초기 고구려. 초기 고구려를 다룬 문제가 그 14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보통 이제 고대에서, 고대라고 하는 게 이제 삼국 시대하고 통일 신라 발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대에서 보통 세 문제 정도를 내는데 이번에 서울시 기술직은 여기서 이제 두 문제를 냈습니다. 한 문제가 지중학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문제가 이제 삼국의 발전, 그 순서나일 문제 있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다 이제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대단원 3이 이제 고려, 중세죠. 여기서 보통 세 문제를 내는데 이번 서울시 기술직은 여기서 네 문제를 냈습니다. 이제 고려 초기를 다룬 게, 그 고려 초기를 다룬 게 19번 문제인데, 요 19번 문제를 살짝 낚이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살짝 그 주말에 그 눈팅을 해보니까, 그, 역분전은요, 잘 보세요. 역분전은 누구한테 지급한 겁니까? 개국공신 또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역분전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후삼국 통일 이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나에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낚이신 분들이, 맞아요. 19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서울시에서 다 평이했는데 19번은 이건 낚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낚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됐는데 의외로 이 19번 문제에 낚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면 현장에서는 낚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거란과의 전쟁. 거란과의 전쟁 요즘에 이제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 그러니까 사극 때문에 올해 국가직 지방직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원간섭기 다른 문제 있었고 진울 다른 문제 있었고 이건 뭐 맨날 나오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대에서는 한 문제 덜 나온 거고 고려에서는 한 문제가 더 나온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를 다룬 문제가 근세 전기 두 문제가 있어요. 그 토지 제도를 다룬 문제가 이제 몇 번 문제냐면 4번 문제인데 제가 이제 눈팅을 해보니까 4번 문제를 틀렸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정확한 개념을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 문제가 수박 그달기로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과학기술 다른 문제 있죠. 이 과학기술 다른 문제가 몇 번이더라?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좀 쉬워요. 쉽긴 해요. 뭐 이거 틀리시면 이건 이제 실수지 뭐 몰라서 틀렸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근세 후기. 이 조선 후기도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하나는 정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실학인데, 요건 뭐 맨날 나오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는 전기 두 문제, 후기 두 문제. 그래서 이제 토탈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한 네 문제 또는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네 문제 나왔으니까 뭐 예년 수준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단원이 근대. 쉽게 말하면 이제 개화기죠. 개화기인데 여기서 문제가 쏟아졌습니다. 네 문제가 나왔어요. 네 문제가. 자, 네 문제가 나왔는데, 두 차례 양료를 다룬 문제가 이제 11번 문제. 요건 뭐 여러분들이 쉽게 풀었을 텐데, 그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다룬 문제가 있어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다룬 문제가 그 12번 문제인데, 요 12번 문제는 그대로 베꼈더라고. 작년 6월 10일 날 쳤던 그 서울시 기술직 있죠. 그 문제 그대로 베꼈다. 그냥 복사 붙이기해서 똑같은 문제를 냈더라고. 한국사는 그래요. 한국사는 기출 그대로 베끼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이제 기출 그대로 베낀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신민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 이제 국학연구가 있습니다. 요 국학연구 문제가 몇 번이냐면은 얘가 5번 문제야. 5번 문제인데 뭐 답은 고를 수 있는데 문제 자체가 약간 생소한 질문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의 소리. 이 말의 소리가 이제 주시경이 쓴 건데, 요 말의 소리도 이 단어가 나온 게 지금 한 8년 만인가 9년 만에 나온 단어예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 풀어보신 분들은 꼭 풀어보세요. 정답은 고를 수 있는데 살짝 생소한 지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개화기에서 세 문제가 나오고 일제강점기에서 세 문제 나오는 게 거의 국룰인데, 개화기에서 네 문제가 나오고 일제강점기에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문화통치 나왔고 하나는 이제 독립우위군부가 나왔는데, 이 두 문제 전부 쉬운 문제죠. 좀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에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현대사 두 문제 원래 그래요. 이번에는 4.19 혁명과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제 순서나일 문제입니다. 그게 마지막 20번 순서나일 문제인데, 뭐,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김영삼 정부. 이 김영삼 정부를 다룬 문제가 몇 번이더라? 김영삼 정부 문제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도 뭐 좀 비교적 평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총평을 해드리면, 물론 이제 서울시 기술직이라면 한 뭐 90점 맞고도 뭐 다 붙을 거예요. 다 붙을 건데,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시험지로 95점 만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95점 만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90점 정도 받으시면 이거 어디 명함 내밀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지금 푸셔도 되고 국가직 직전에 모의고사 삼아 푸셔도 되는데 프린트해서 꼭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가 대체로 평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원체 평이하기 때문에 제가 그 뭐 자세한 해설 강의는 가늠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총평. 대체로 평이했다. 하지만 뭐 엄청 쉬운 건 아니에요. 엄청 쉬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하고는 스타일이 약간 좀 달라요. 약간 좀 다른데 그래도 뭐 깔끔하게 출제된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40%, 8문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나열이 조금 국가직 지방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다. 이런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안 풀어보신 분들한테는 지금 아니라 국가직 한 일주일 전에 모의고사 삼아 꼭 풀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